그래서 이번 도전자 찾아가는 건강도우미의 박영미 씨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 집에 안 계세요? 할머니 분명 아침에 방문 약속을 잡았는데도 집안에는 기척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몇 시간 전 약속도 까맣게 잃어버린 채 시장 가고 밭에 나가고 또 마실 나가서 안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어디 계실지 짐작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집 뒤쪽 울타리를 돌아서 언덕배기 고추밭으로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밭은 잠자리만 맴돌 뿐 조용하기만 합니다. 할머니를 다시 불러봅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제야 고춧대 사이로 불쑥 머리에 흰 수건을 인 할머니가 몸을 일으킵니다. 할머니는 제 모습을 확인하시고는 함박웃음을 지으십니다. 아이고, 내 정신이 또 이래. 또 깜빡했지 뭐야. 어여 집으로 가. 평생을 이 조그만 밭대기를 일구며 자식들을 키워서 다 내보내고 몇 해 전에는 할아버지를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호미자루 쥔 손에 손을 갖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밭 한가운데에서 삶을 마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달포 전 이 할머니는 배앓이를 심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집안을 살펴봤더니 냉장고가 문제였습니다.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대형 냉장고 두 대가 장애물처럼 버티고 써 있었습니다. 한 대는 오래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는지 아예 찬장으로 쓰고 계셨고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또 한 대는 냉장실에 냉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냉장고 언제 사셨어요? 사긴 누가 버린다길래 낯설게 달랬지 뭐. 아드님께는 연락하셨어요? 아이고 애들 바쁜데 배 쬐끔 아프다고 무슨 연락이야. 할머니는 대뜸 언성을 높이십니다. 이러다 음식 잘못 드시면 큰일 나요. 냉장고 후원이 가능한지 물어볼게요. 얼른 희망 나눔이에 전화해서 새거나 다름없는 중고 냉장고를 설치해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방문해보니 집안은 새로 들어온 냉장고로 훨씬 더 좁아졌습니다. 고장난 냉장고는 버리지 않고 옷장으로 쓰고 계셨습니다. 냉장고를 세 대나 갖고 있는 이 할망구는 나밖에 없을 거라며 배시시 웃으십니다. 아프신 데는 없는지 물으며 혈압을 재는데 할머니는 뭔가로 들떠 보였습니다. 할머니,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뭐 좋은 일이 뭐 있어? 말은 그렇게 하셔도 미소가 가득합니다. 집안 곳곳에 쌓아두신 보따리하고 종이박스가 비밀의 열쇠였습니다. 할머니, 저 꾸러미들 뭐예요? 아, 에, 그거 추석 때 애들 오면 싸주려고. 집을 나서는데 저를 불러세우더니 탄산음료 캔을 손에 주셨습니다. 이 냉장고 정말 시원해. 이거 하나 마셔봐. 시골길을 한참 달리다 문득 할머니 음료수가 생각나서 캔을 따봤습니다. 그런데 캔 딸 때 나는 탄력 있는 특유의 소리도 안 나고 하얀 거품도 일지 않더군요. 탄산기가 하나 없는 냉랭한 그 탄산 음료 캔을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유효기간이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움켜쥔 채 멍하니 앞만 내다보고 다시 한참을 달렸습니다. 덜컹이는 시곗길에 리듬을 따라 소중한 할머니의 선물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주병선의 칠갑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적삼이 흠뻑